안녕하세요. 주둥이 미니멀리스트 아바라TV입니다. 집을 치우려고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했는데요. 집이 더러워가지고 청소부터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납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들러서 지금 사이즈 체크 중입니다. 이 바구니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오늘의 쇼핑, 다이소 16,000원 쇼핑 리스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레기통을 만들었으사가 결국에는 항복, 원터치 휴지통 다이소.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이제 컵 닦으려고 산 거고요. 이거 아들 방에 책상 사줬잖아요. 거기 아들 방에 요거 좀 해주려고 하고요.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이거 모자를 걸어놓을 거를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샀어요. 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같이 해보자. 자, 그리고 S고리. 이거 더 걸 게 있어서. 그리고 그 전선을 요게 지금 정리하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1,000원 주고 이런 게 있네요, 요새. 자, 그리고 요 박스 4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사와서 16,000원이나 썼는데요. 돈 쓴 만큼 예쁘게 꾸며볼까요? 엄마, 근데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 그것부터? 어. 오케이,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우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5,000원 치고 아주 괜찮아. 아, 이거 안 뗐다. 아, 맨날 이런 거 안 떼요. 아, 이거. 원터치 5,000원 주고 산 거 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니고. 자, 빨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거는 내 방 거다, 내 방. 아니, 그거는 저기 화장대 붙일 거야, 화장대. 됐다, 잘 됐다. 아니, 어, 그래도 되는데? 문 열리지? 되게 약하긴 하지만, 여기를 눌러, 여기 푸쉬, 써진대. 열려. 쓰레기를 넣어. 그리고, 그건 아니야. 그걸 넣으면 안 되지. 닫아. 그리고 다시, 가운데 눌러. 그렇지. 잘해. 자, 이렇게, 외출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자를 탁 쓰고, 요, 거리. 근데, 이제, 남편은, 야, 이거 다이소 건데, 딱 한 달 붙여줬다 떨어질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마의 저주를 제가 이겨내고자, 아주 살살 넣고 있어요. 원래 성격 같으면은, 픽! 끊어 쓰는데, 그 악마의 저주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살살. 이거는, 동묘시장에서 정품입니다. 동묘시장에서 2만원대에 구입한 정품 폴로모자예요.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었는데, 예, 동묘시장 어딘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차키도 놔두고, 요거는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현관문 옆에 딱 놔둬서 이렇게 놔두면 좋아요. 저는 뭐 이어폰, 뭐 핸드크림, 차키, 그리고 여기 지로용지, 뭐 이런 거 놔두는 대로 쓰고 있고요. 그 아래에 휴지통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비록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좀 2만원 이런 것처럼 막 팍팍 뭔가가 팍팍팍팍 뭔가가 막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냥 딱 느낌이 탁탁 그냥 다이소 느낌이에요. 다이소 느낌.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앞치마도 한번 메워볼까 했는데 앞치마가 다 작아요. 욕실 청소를 갑자기 하고 싶어서 제가 다이소에서 청소용품 좀 사갖고 왔는데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욕실을 다 비워내도록 할게요. 물건 다 뺄게요. 채!
제가 이렇게까지 쓴 수건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끈에 끊고. 자, 이걸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 잡동사니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놔두고. 아, 지금 비워냈는데요. 아, 너무 더럽죠? 청소는 하고 싶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내 몸. 남편보다 더 좋은 쇼파가 나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청소, 정리정돈,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가만히 누워있는다. 사실 누워서 보는 것도 힘들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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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나서 일어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내 패턴이었는데 정말 감개무량하다. 내가 드디어 청소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릴 줄이야. 제가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길게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죠. 전 옆 화장실로 갑니다. 거기까지 촬영 못해 힘들어서. 이 촬영 유한 락스. 이거 유튜브에서 청소 잘해주시는 분 이거 보고 지금 하는 거냐? 이거 박스 들어 닦겠어요. 그래서다 느려요. 이렇게 그거 Let's go. 자, 여러분 이렇게 묵혀놨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청소했는데 이제 물로 과연 사라졌을까요? 오 진짜네? 오
여기는? 리얼리?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아, 바닥에 있던 그런 것까지 다 좀 깨끗하게 사라졌고요. 자, 욕실 깨끗하게 치우고 하산합니다. 자. 안녕. 안녕. 고생했다. 안녕. 고생했다. 제 채널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 진짜 많이 컸죠? 정말 저 쪼꼬미 제가 업고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요, 불러도 쌩카요. 그만큼 정말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육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사라지는 것 같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이 많았어요. 요즘에는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집과 가정에 정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요즘 자주 영상에 남기는데요. 여러분들께 행복한 영상 많이 올릴게요. 좋댓구알 눌러주세요.